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이 사실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많이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내용 가지고 풀어서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그럼 앞에 뭐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앞에 1차, 2차, 3차,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차 산업혁명 앞에 뭐가 있을까?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궁금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 갑자기 면직 을 만드는 작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면직에 대한 수요가 면직이 뭐예요? 옷이죠, 옷, 그죠? 패브릭이죠. 면직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걸 손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작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죠. 그래서 뭔가 기계를 좀 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화가 됐죠. 예, 자동화가 됐고 2차 뭐가 연결되시나요? 전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량 생산, 그죠? 3차 뭐가 나왔나요? 예, 통신 스마트폰, 예, 그리고 디지털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야. 이제 다 더해져가지고 4차는 두 가지의 용어로 요약이 되는데요. 결국은 자동화와 연결성입니다. 예, 1, 2차는 주로 자동화와 대량 생산에 관련됐었고요. 3차는 좀 더 뭐예요? 연결성에 관련이 많이 됐었죠. 물론 3차에도 자동화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언어만 갖다가 빼서 이 4차에다 한번 박아보자고요. 예. 4차에다 박아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극단적 자동화와 좀 약간 좀 네거티브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즉각적 연결성. 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먼저 조금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는 극단적 자동화죠. 결국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그동안에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얘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2차 시에서 할 거지만 바둑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이세돌. 아, 그렇죠. 이세돌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두는 바둑을 이세돌이 둬가지고 졌어. 얼마나 슬펐을까. 그죠? 근데 그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회는 뭔가요? 즉각적 연결성입니다. 즉각적 연결성. 연결이 바로 돼. 지금 내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 교우들 친구들과 집사님 권사님 친구들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즉각적 연결설이 되죠. 네. 내가 뭐 사고 싶어. 내가 뭐 사고 싶으면 요즘은 직구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직구도 있어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편리함을 주는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쪽으로는 조금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한쪽으로는 약간 조금 기회가 되는 그렇게 우리가 양면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 혁명이다. 양면성을 좀 갖고 있죠. 그죠? 예. 양면성을 갖는 게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럼 4차 산업 혁명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술적으로는 뭐가 더 발달되었길래 그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구동시키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통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네. 그 기술을 우리가 요즘 이제 IT라고 하죠. 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IT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기술 예. 그 기술이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매년 전 세계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포럼을 스위스 다보스라는 데서 합니다. 예. 여러분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럼 1차는 뭐가 있고 2차는 뭐가 있고 3차는 뭐가 있었냐라는 걸 궁금해 하실 거고 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럼 얘가 왜 등장한 건데 자 3차까지는 이런 에너지원과 이런 기계와 이런 어떤 기술 수단에 의해서 됐다고 하네. 그럼 4차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기술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무슨 배경이 있었길래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정책, 국가에서 그걸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진흥을 시킨다라는 든지 국가마다 생각하는 정책들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배경들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개의 차트인데 하나는 기술적인 배경. 네. 하나는 기술적인 배경, 다른 하나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그냥 클라우드는 어려우니까 인터넷 보이시죠? 네. 빅데이터, 요즘 데이터 되게 중요하다고 데이터 보내시죠?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사물 네.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뭐냐면 아까 제가 3차 산업혁명 때 연결성이 발달한다고 했죠. 네.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 기계. 네. 그러다가 사람과 사람. 그게 이제 모바일이 갖다 준 우리한테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와 기계가 소통해. 기계와 기계가 소통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의자에다가 뭔가를 심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앉아야지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앱에 걔가 출석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구글은 여러 가지, 구글 아시죠? 구글 네. 검색 엔진. 구글은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는 회사인데 그 이제 우리가 그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을 하는 거에 사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구글이 이제 초창기에 시도한 게 뭐냐면 이제 집에서 집안일 하시다가 아, 맛있게 커피를 마셨는데 청소를 막 하다 보면 어느 방에 뒀는지 몰라. 맞아. 네, 그쵸?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네. 네. 핸드폰 혹시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터넷을. 예. 사실 우리가 칩을 붙인다고 센서를 붙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구글에서는 회의할 때 그 커피를 우리 다 들고 다니죠. 텀블러를. 그래서 텀블러에 먼저 실험을 해봤어요. 텀블러 밑에다가 인터넷을 붙인 거야. 예, 사물이죠, 이건. 그죠? 이거 사물이라 그래. thing. 사물에다가 붙인 거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회의를 하다가 막 돌아다녀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내 잔을 못 찾겠어. 그럼 스마트폰으로 찾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세 개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 세 가지 가지고 이 다른 기술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 제가 인공지능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회와 경제는 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여기 보면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는데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전 또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그냥 차트만 보시면 네. 뭐가 보이세요? 맨 위에 업무가 굉장히 유연해졌다. 좋게 말하면 플렉서블해졌다는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비정규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네.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신흥시장의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무조건 큰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면 금방 망할 것 같은 맞아. 느낌. 네. 그래서 자녀들 자꾸 안 보내시려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아. 예. 신흥시장에서 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 그렇게 많지 않게 시작한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1위 3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회사들이 지금 뭐 페이스북이다, 뭐 구글이다 이런 기업들이 다 1위 3위권에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예. 다 옛날에 뭐였어요? 신흥시장의 조그만한 벤처 기업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속한 도시화, 밑으로 내려가면 좀 더 사회 현상에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회 경제적인 현상으로 업무 유연성과 신흥시장의 중산층과 젊은 세대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예. 왜 젊은 세대를 뽑았을까요? 예. 우리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왔다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올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 네. 피부로 와닿지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은 확실하게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예. 이들은 어떤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3차 시에는 공유 경제로 그걸 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개념하고 상당히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셋을 생각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배경이 일어나면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희망을 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1, 2, 3차 혁명에서 우리가 이제 구구절절하게 뭐 에너지가 있고, 그죠? 기계가 있고,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것이 됐다. 그리고 이제 혁명을 겪고 났더니 아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이러한 기술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런 혁명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와닿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뭐냐면 이 우리가 사는 거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거를 항상 우리는 원합니다. 예. 그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게 뭐 자선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많으면 그것도 하나의 충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선사업 하고 싶은데 내 수준에 돈이 없어. 일단 벌어야 돼. 그렇습니다. 내 자식도 먹여 살려야 돼. 그죠? 그럼 뭐예요? 그게요. 예. 욕구가 뭐예요? 예. 돈 버는 거죠. 맞아요. 욕구가 돈 버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서 3차까지는 결핍된 욕구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성장 욕구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겁니다. 가장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고 나면 내 가정이 좀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죠? 보호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살만해지면은 아, 내가 친구들과 나가서 밥도 좀 먹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속감도 좀 느끼고 뭐 학벌 뭐 그런 소속감 말고 친구들 간의 유대 관계.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생활할 때 그런 유대관계들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런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조기까지를 저는 그냥 3차 산업혁명 정도로 보자.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4차 산업혁명이 밀려온다. 제사의 물결이 우리한테 밀려온다.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아래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저 결핍 욕구를 충족시킨 겁니다. 물론 아우 너 저는 아직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미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우리 전 세계에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 인간 세상이 겪어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존경, 자아실현. 네,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욕구랑 연관을 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살만하니까 우리 좀 놀면서 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시된 이 노동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 예측치입니다. 향후 50년간의 주당 근무 시간이 변화를 해서 이제는 5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5시간만 일하면 되면 앞에 인간 욕구서라고 한번 연관을 시켜보세요. 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에 나는 어릴 때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서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했어요. 그죠? 나는 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기는 조금 늦었고 우리 아랫세대든 그래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아라. 너희는 이제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사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 주당 근무 시간이 변화하고 있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기계가 대체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는 이미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으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저는 이거를 그냥 노동임금을 받고 일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환산된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자리, 그러니까 어떤 지정된 좌석에서, 물리적 좌석에서 앉아서 일하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한 기계가 대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같이 또 보완해서 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거리는 줄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발현되는 한, 네, 그 인간의 욕구는 생리의 욕구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실현의 욕구.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연구원하면서 연구원 생활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월급을 많이 받은 뭐하냐? 우리는 항상 맥도날드 시급을 받는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 것을 캐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그럼 임금 노동 시간하고 상관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임금 노동 시간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노동 시간이 준다는 거는 우리 일을 누가 딴 애가 대신 해준다는 거 아니냐. 그걸 우리를 기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일자리가 줄면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주는 건데, 네,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저도 2014년도에 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 제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IT 분야에서 일을 계속 하니까 IT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는 일자리,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뭘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막 화두였어요. 저도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책을 써 가지고 그럼 모든 사람이 빅데이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도 은사의 길을 하면은 뭐 성직자의 은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교사의 은사가 있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다 각자 가지 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빅데이터만 하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매슬로의 그 욕구서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냥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발표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빅데이터 하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회스러워요. 그게 그때 제가 인용한 논문입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몇 년 후에 일자리가 감소된다. 그리고 그 일자리가 감소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아까 그 젊은 세대 기억나시죠? 네.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우리 말고 그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역량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게 논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는 이런 역량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일자리 감소에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학도가 되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풀어볼까요? 자 옥스퍼드 대의 한 논문이에요. 옥스퍼드 대의 한 논문인데 이 논문은 컴퓨터화로 인해서 여기서 컴퓨터화는 기계가 들어왔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동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화로 인해서 향후 20년 후에 변화할 미래 일자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요건 그래프는 넘어가시고요. 요 그래프 보시면은 맨 아래가 창의성. 그다음에 지각과 조작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인지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하면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다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창의성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있는데 창의성 중에서 수평축은 창의성의 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0%에서 100%. 네가 창의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니?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럼 0%, 그죠? 100% 발휘할 수 있으면 100.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은 0에서 1로 돼 있지만 이것도 100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화, 컴퓨터화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기계가 그 일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독립변수리에서 내놓은 겁니다. 네. 다른 거는 수평축이 인지 지능이 되고요. 다른 축은 사회적 지능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 인지, 사회적 지능 이 세 가지를 놓고 직업이 없어질 거를 분석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창의력만 놓고 보면 창의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그렇게 기계의 도움을 안 받는 거가 패션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패션 디자이너고 창의성은 G로야. 기계가 대체할 능력은 너무 커. 예, 석이라고 하죠. 예, 그런 직업들. 그다음에 텔레마케터. 네, 이런 직업들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니까 이코노미스트라는 전문 잡지에서 이 전문 잡지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뒤에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인 양. 2033년에 현재 인간이 하는 직무의 47%가 사라진대. 어떻게, 그죠? 47%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일에 포션이 줄긴 했지만 아까 농업이 99%에서 2%로 줄긴 했지만 사라진 직업은 없습니다. 네, 사라진 직업은 없어요. 제가 이제 미디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미디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미디어를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하는 거 올드 미디어, 뉴 미디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뉴미디어가 등장을 할 때 지금의 뉴미디어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한때에는 뉴미디어가 지금 이 CTS 방송에 나가고 있는 유료 방송을 뉴미디어라고 했어요. 뉴미디어가 등장을 하면 올드미디어가 없어지니? 예? 안 없어집니다. 신문이 없어졌습니까? 포션이 주는 거예요. 예. 잡지가 없어졌습니까? 라디오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예. 포션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일자리가 없어진 적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시면요. 다만 그 가능성,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와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기계가 도와주는 거. 예. 그러면 나는 기계가 도와줄 때 나는 뭘 한다? 메슬로의 욕구에 의해서 그 기능은 걔한테 맡기고 나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걸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건 잊어버려야 돼. 예. 그러면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리적 욕구에서 이제 자아실현 욕구까지 온다고 하는데 욕구로 생각을 해보면 욕구가 더 피부에 와닿죠. 예. 우리가 욕구를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세 가지를 논문에서 결론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지각과 조작력. 이렇게 손으로 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손으로 뭐 이렇게 종이접기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접기. 예. 이거 기계가 못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음식. 김치 이렇게 음식 손으로 해야 되는 손맛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지각과 조작력. 그다음 두 번째가 창의적 지능. 예, 창의적 지능. 아까 패션 디자이너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사회적 지능 같은 건 뭐냐면 협상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람들 돌보는 거 있죠. 네. 요즘 이제 요양보호사들 직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굉장히 뜨는 직업입니다. 네. 예, 뜨는 직업.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직업이 아까 몇 프로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기계로 간다 그랬죠. 네. 그 기계로 가는 걸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가게 하고 나는 그 메슬로의 5단계 욕구설에서 위에 거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기계하고 내가 서로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창의력과 소통력과 IT와의 공정력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선교 사명에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나가야겠죠. 우리 잘하는 세대들한테 키워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선교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